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EV9 리콜 소식이 있어서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왜 그런지, 어떤 차가 대상인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빨리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번 리콜은 주행 중에 차가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가 여러 건이 보고가 됐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YTN에서 보도도 나갔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리콜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옆에 고프로를 항상 붙여두고 주행할 때마다 다녔었고요. 지금 한 700km, 800km 정도를 그렇게 주행했는데 문제는 없었고요. 누적 주행으로는 지금 한 3,500km까지 올라갔는데도 아직 비슷한 증상은 저희한테서는 발견되지 않았었네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발견한 사례를 보면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만약에 차가 멈춰선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리콜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리콜의 대상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EV9 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5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만든 2,583대에 대해서 리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차도 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car.go.kr에 들어가셔서 자동차 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저희 차 번호를 집어넣고 확인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리콜 안내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리콜의 시작은 10일, 그러니까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미 리콜 공지문이 올라와 있고 동호회 쪽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이 얘기는 조만간 내일쯤이면 문자로 다 알려질 것 같고 기아의 앱 같은 데를 통해서도 공지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정부에서 하는 강제적인 리콜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상수리, 아름아름 수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콜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콜을 몇 대를 했는지 이 기아에서는 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있고요. 리콜을 계속하기 위해서 2차, 3차 공지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번 리콜에 대해서는 후륜 모터의 파워 유닛에 대한 문제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리콜 통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리콜은 미국에서 나왔던 ICCU 문제와 별개의 다른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ICCU는 고전압 배터리와 저전압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하는 충전과 연관된 시스템이고요. 이번에 리콜이 발표된 PE 시스템은 파워 유닛, 그러니까 모터와 인버터와 감속기 세 개를 합친 구조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특허를 가진 이 하나의 모듈 형태로 만든 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콜을 하는 겁니다. 리콜 통지문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니까 통신이 끊어지면서 파워를 차단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후륜 모터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후륜 모터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면 된다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신은 그러니까 LTE나 3G나 5G 같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하는 통신, 이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통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내부에 있는 부품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통신이 딱 끊어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상하네? 가속 페달을 밟았나? 안 밟았나? 브레이크를 밟았나? 말았나? 이런 데이터들이 입력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뭔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비상조치에 들어가서 파워를 끊어버려서 차를 멈추게 하는 그런 과정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기아에서는 이 내용이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리콜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리콜은 OTA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오버 더 에어라는 기술인데 보통 통신망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통신망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통신망이죠. EV9에는 이미 이 통신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리콜을 해서 업데이트해야 될 소프트웨어를 전송을 하고요. 그 알림이 뜨면은 사용자가 버튼만 눌러서 지금 업데이트 하자 라고 하면은 바로 업데이트를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깔리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같은 일을 위해서 기아의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도 되기는 하는데 예약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가서 대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현장에 간다고 그분들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OTA로 업데이트를 하나 기아를 찾아가나 똑같은 내용일 거라 저희는 OTA로 할 예정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에 저희 휠캡 깨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아 찾아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리콜이 빨리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다가 멈추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리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뭐 정부나 기아 측에서도 모두 다 이거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일단 7월 28일 생산분까지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이후에 생산된 차들에는 이미 적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내부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출고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안내문에 보면은 뭐 2022년 8월 10일부터라고 적용 대상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도 오타라는 건데 이런 오타까지도 걸러내지 못하고 빨리 공지를 올릴 만큼 긴박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리콜이 아니었을까 예상이 됩니다. 혹은 뭐 그냥 담당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일단 리콜이 올라오면은 저희도 빠르게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주행을 좀 해본 다음에 달라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EV9에 대한 얘기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